제작진 쪽에서 알아서 편집을 해주실 거니까. 아~ 화려한 그러면은 지금 저 힐링 만나서 기쁘지 않으냐가 그 밑에 다 있어. 무슨 소리야? 소재모. 화려한 글래머. 화려한 글래머 추구하는 주상우. 그런 엉큼쟁인가? 이게 타이틀이에요. 근데 뭐 저 별명이 진격의 옥상욱 이런 별명이더라고요. 이 진격의 옥상욱은 저희 드라마 초반에 워낙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버럭하는 장면이 많아서 그걸 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돌려봤는데 그래서 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보고 보신 분들 반응도 살짝 보고. 네. 어디다가 정신 팔고야? 조용히 하세요. 입 다물고 여기 가 있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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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못 알아들어? 말 좀 들어. 말 좀. 그러. 단 한 번을 내 말 들어. 그러면 좀 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이 김도환이 너 하나 때문에 다 때려쳐 이 자식들아.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고 집에 가. 민희를 살렸어야지. 지금 내가 장난 안 걸고. 누가 너더러 여기 있으라 그랬어. 그래서 나더러 어쩌란 얘기야. 똑바로 보이게 좀 못해? 이야. 재밌네요. 나 일상생활 용어야. 야 이리 와 저리 가.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이 자식들아. 야 뭐야 스태프들이. 어? 알아들어. 말 좀 알아들어 얘기하면. 어이 작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내 생활이야. 맞아. 아, 촬영을 하면서 그럼 나도 은연중에 롤모델 형님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가? 아, 아니 좀 비슷한 게 있네요. 아니 지금 머리가.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이크 좀 하더라 될 거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야 일어서! 아... 야 일어서! 야 뭔가 야 일어서! 많이 다르다. 나가! 와... 아 근데 완전... 소리 지르는 거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한번 질러주시면 또 살짝 설레거든요. 그러니까요. 남자같이 느껴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은근히 이렇게 욱하는 걸 즐기시나 봐요. 본인 핸드폰 뱃소리도 본인 목소리 욱하는 걸로 설정하셨다면서요. 진짜? 아 문자 알림음. 아. 네. 그게 뭐... 이제 나가! 그걸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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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끔 저도 놀랄 정도니까. 나가! 진짜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나가, 뭐. 집에 가! 집에 가! 근데 그 화내고 막 이런 것들은 뭐 감독님이나 누가 설정을 작가분이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대본에 뭐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너 지금 어디다가 정신 파는 거야? 뭐 했던 게 있는데 그걸 소리를 한번 지르고 한 3시간 동안 머릿속에 그 생각만 나더라고. 이게 지금 잘한 건가? 아. 너무 지각.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근데 감독님은 야, 괜찮던데? 진짜 괜찮아. 막 그러다가 방송이 딱 나갔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하나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번 또 질러볼까? 그래갖고 나가! 했어요. 근데 방송이 딱 나갔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본을 받으면 어디서 소리를 지를까? 만약에 소리를 지를 때가 마땅히 없어. 그럼 감독님. 여기서 이거 한마디 정도 소리 지르면 어떨까? 이런 것 되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 재밌더라고요. 이게. 소리 지르는 게. 근데 드라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제가 이제 사람이 좀 너무 이게 부드럽게 변해가지고 소리 지를 기회가 없더라고요. 기회가 없어. 좀 아쉬웠군요. 네? 네, 좀 마무리 정도에서는 뭐 한번 회상이라도 한번 하면서. 그럼 착한 연기 이런 거는 조금 뭐 하기에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착한 연기가 오히려 쉽죠. 그냥 제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크게 웃어? 아, 요럴 때, 요럴 때. 적당히 웃어, 이제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야? 저기, 두 번째. 이거 작가야? 나는 지금 여기서 뭐 나가, 뭐 집에 가, 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내가 진짜 화려한 글래머를 만난 적이 있나? 아, 내가 만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아,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이게. 그거. 아, 내가 진짜 만난 적이 있나? 분명히 아까 이 정도 했으면 글래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네.
너 청순 글래머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잖아. 따로 끝내자 가자마요. 알았어. 나 지금 이런 거 이런 게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다고 이런 거를.